자, 여러분들 모두 강하. 오늘 배드워즈에 트라이톤이라는 신키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보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잘 사용하면 매우 좋은 키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한 비밀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 멜로디라는 신스킨이 등장했는데요. 최초로 한국인이 디자인한 그런 키트 스킨입니다. 배드워즈 디스코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킨을 디자인해서 올립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멜로디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해적 신스킨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역대급이거든요. 말도 안 되게 역대급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킬 이펙트, 새로운 애니메이션 이모트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3, 2, 1.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멜로디 키트입니다. 자, 음악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뭔가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눈물 날 것 같아. 자, 이게 원래 지금 멜로디 소리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버전 들려주세요. 이렇게 세 종류의 멜로디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게다가 몸통을 보시면요, 여기가 해골로 돼 있어가지고 갈비뼈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벽을 뚫어서 여기 다이아몬드 가디언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킨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사기 스킨 맞습니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을 때는요, 리치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배드워즈 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두 칸 점프만 가능하고 세 칸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칸 점프가 가능합니다. PVP를 할 때도 약간의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그래서 다른 해적 스킨을 쓸 바에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대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나게 막 멋있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차라리 대포는 순수하게 이전에 있던 그런 다른 스킨의 대포들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탈 때 소리 같은 경우에도 네, 소리가 확실히 물을 약간 막 그렇게 펑 하는 느낌이 납니다. 펑. PVP에서 리치가 무조건 훨씬 더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블록 컨트롤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침대를 깨는 그런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리치가 더 긴 그런 키트 같은 경우에는 블록에 낄 확률 또한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스킨을 사용하게 된다면 블록에 껴서 죽을 확률 또한 더욱더 증가하게 되지만 PVP에 있어서는 조금의 이점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키트가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트라이톤 키트입니다. 이 키트는 상점에서 40철로 3지창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쓱 던지면 자기가 이렇게 던진 곳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자, 근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3지창의 최대 사거리는 21칸입니다 21! 엄청나게 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충분히 가겠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실제로는 잘 가지가 않습니다. 비밀은 뭐냐면요, 꾹 누르면 누를수록 어느 정도 사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벽에 붙게 된다면 일정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벽에서 스파이더맨처럼 계속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벽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요. 뭔가 얀미니 키트처럼 벽을 탄다던가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블럭으로 아이템을 바꾸게 된다면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블럭을 눌러줘서 이렇게 본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쓱 슈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빠르게 블럭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낙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삼지창을 맞추게 된다면 벽을 뚫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제트를 이렇게 맞추자마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보셨나요? 분명히 아래로 떨어졌는데 벽을 뚫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오. 벽을 완전히 뚫어버려요. 즉, 여러분들이 삼지창으로 적을 맞추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벽을 이렇게 뚫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맞추게 된다면 상대방은 20 데미지를 받게 되고 0.5초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이제 활용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디로 이동할지 생각을 하고 최대 사거리로 이동을 해서 남들보다 5수는 앞서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또 하나 빼먹을 뻔했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제 위에 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서 이렇게 딱 해도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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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박